반갑습니다. 3강 수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난 2강 수업에서 머리와 관련된 두 숫자들을 살펴보셨죠. 그럼 이제 각계전투 하나하나 살펴보는 수업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머리두라 그래요. 이걸 이름이 돼지, 해, 및 두 이런 표현도 써요. 표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머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사용되면 머리,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가장 꼭대기가 어디예요? 머리죠. 그 다음에 건물의 꼭대기는 어디예요? 지붕이죠. 물체의 꼭대기는 윗부분이에요. 네? 사물의 윗부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이면 머리, 건물에게 쓰이면 지붕, 물체는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머리예요. 모든 사물의 머리 두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 살펴보십시오. 건물로 보십시다. 여러분 책에 잘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여기 높이 누각을 쌓아가지고 높은 건물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지붕이죠, 지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건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높을 경자였는데, 자, 높은 집들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도시로 봤을 때. 수도예요, 수도.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그래서 서울경이 된 거예요. 자, 높은 건물의 모습에서 높을 경자에서 서울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서울경으로 바뀌었는데 해가 쫙 뜹니다. 어디로 떠요? 지붕이로 떠. 해가 지붕 위에 쫙 떴습니다. 쫙. 이게 빛이 비치죠? 이게 모습이 뭐예요? 자, 해가 어디에 떴어요? 지붕이 떴어요. 그러니까 쫙 볕경자예요. 볕경자. 경치가 좋다. 이 대골 위로 해가 쫙 떠왔을 때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경치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붕 위로 높은 대골 위로 해가 떠올랐다 이런 거예요. 벽경자죠. 자, 건물에게 쓰이면 뭐라 그랬어요? 꼭대기 지붕이고. 자, 요번에는 이게 한번 어떻게 봅시다. 요거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발을 교차한 모습이에요. 예? 사람이 발을 교차한 모습은 발을 교차했다. 뭐 발을 섞었다.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말을 섞는다 그러는데 악수하듯이 발을 교차한 모습이야. 그림이 좀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발을 교차했다는 것은 서로 지금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섞여 있는 거 뭐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사귈. 그래서 사귈교가 된 거야. 사귈교. 요거에는 그 사람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사귈교자입니다. 자, 부모님이 보통 친구 사귈 때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랑 놀라 그래요? 아니면은 말도 안 듣고 순 막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애랑 사귀라 그래요? 착한 애랑 사귀라 그러지. 근데 나는 착한 애랑 너무 재미가 없어. 제 효정이 정말 애 머리도 나쁘고 쟤 너무 재미없어. 얘 규승이랑 놀고 싶어. 얘가 재밌어. 근데 이놈은 도둑질도 좀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래. 재미는 있어. 근데 엄마는 자꾸 얘랑 효정이랑 놀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얘랑 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때려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칠복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7급 할 때 배운 글자죠. 이 칠복자는 손에 몽둥이나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자꾸 나쁜 애랑 놀라 그러니까 나를 때려가지고 좋은 애를 좀 사게 임마. 본받을 수 있는 애랑 본이 된 애랑 사게 임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본받을 효입니다. 본받을 효. 효능 그러죠. 효과가 있다 할 때 효능. 때렸더니 착한 애랑 사귀었어. 착한 애랑 사귀었더니 우리 집 애가 공부를 잘해. 효과 본 거야. 뭐를 가지고? 해처리를 들고 칠복자입니다. 본받을 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죽을망 없을망 이런 거예요. 죽을망 없을망 망할망 자야. 꼿꼿하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팍 꼬꾸라졌어요. 이거는 칼날이 부러졌다는 모습도 되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건장한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이 모습이야. 그러니까 죽을망 없을망 사망 할 때 쓰는 말, 사망할 때. 요거를 발음교로 써가지고요. 망자에다가 달이 들어갑니다. 달. 그 다음에 까치발이 들어갑니다. 요거 까치발입니다.
자, 보름달이 떴을 때 까치발을 들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보름달이 떴을 때 까치발 들고 보름달을 쳐다봅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두고 온 부모님과 고향 산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바랄 망자입니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바랄 망자예요. 까치발을 하고 보름달을 쳐다본다. 이 망자는 뭘로 쓰였어요? 발음으로 쓰였다. 의미에 관계없고 발음으로만 쓰였어요. 발음교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두라는 이 부수자가 글자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복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냅니다. 안녕.